동이보감촌 안내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산청에 있는 동이보감촌입니다. 매년 약초축제로 아주 유명한 것인데요. 지금 한 더위 속을 뚫고 여기로 왔습니다. 처음에 딱 입고 오니까 이 인공폭포가 너무너무 시원스럽게 아주 흘러내려서 여기 한번 가볼게요. 너무 예쁜 선비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약탄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뒤로 인공폭포가 너무 시원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죠. 더운 날씨에 아주 시원스럽습니다. 멋스러운 아주 소나무 옆쪽으로 아주 앙증맞은 아주 동의보감 서책이겠죠. 서책 모양의 꽃으로 장식된 이렇게 조형물이 있는데요.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분수대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시원스럽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말 아이들이 있어야 행복한 거죠. 하늘이 무지무지 적게 생겼죠. 그래도 멋진 소나무랑 또 파란 하늘 보니까 장마철 지나서 파란 하늘 보니까 더 반가워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꾸며놨죠. 와, 하늘에 구름이 예술입니다. 그럼 여기 보감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불로문입니다. 불로문 필이 지나가야 되겠죠. 우리 식구들은 벌써 저렇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불로문을 지나면 약초 판매장이 있고요. 이렇게 한방촌 거리가 쭉 있습니다. 날아갈 듯이 지어놓은 엑스포 주제관. 산청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 이래가지고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린답니다.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이런 엑스포 같이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촌 마당극이 상설 공연이 되고 있는데요. 4월부터 11월까지 저녁 8시, 8월은 저녁 7시 하네요. 오후 2시, 저녁 7시 이렇게 하루에 두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장르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토, 일, 오후 2시, 또 금, 토, 오후 7시 이렇게 공연되고 있네요. 와, 정말 건물만 봐도 아주 정말 시원스럽게 지어져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불로문, 나갈 때는 장생문 이렇게 글을 새겨놨네요. 현백 미로공원 황토길 체험장. 저기 너무 멋진 풍차가 보이죠. 여기는 수제 버거 파는 카페랍니다. 멋있죠. 늑대기 있으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이 디딜방아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어릴 적에 보기도 하고 또 이런 거 막 밟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디딜방아고요. 그 옆에 아주 정말 커다란 풍차. 뭐죠? 물레방아죠. 엄청 커요. 물레방아가. 이게 산세가 엄청난 산세에 속에 약초원이 있는데요. 너무 넓어서 걸어 다닐라면, 걸어서 구경을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도 모자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오늘은 여름은 너무 더워서 봄 가을로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차를 세우고 구경을 하는 중입니다.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길 옆으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전부 이렇게 지프로 엮어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정성이죠. 아, 정말 곳곳에 아름다운 풍경들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친화적인 소재로 이렇게 그늘막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행들 때문에 잠깐씩 내려서 걸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올라왔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이라 동이보감촌 무릉교 출렁다리 같이 이렇게 생긴 곳인데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해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여기는 완전 중국풍이다. 어디 중국 어디 온 것 같다, 그죠? 완전 느낌이. 무릉교를 들어가면 무릉도원으로 도착하나요? 와. 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왕암 출렁다리요. 그건 많이 출렁거리는데 이건 별로 안 출렁거리네. 모양이 딱 건데. 아, 멋있네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네, 굉장히. 아, 이 산 속에. 아, 그 울산에 그 대왕암 출렁다리는 바다 해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산속에. 와, 멋있습니다. 출발합니다. 뭐가 무슨 무서워. 이거 엄청 출렁거리도 않구만. 와, 너무 멋있는데요. 두 사람이 출발을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흔들리네. 여기는 또 이제 물이 이렇게 맑은 물이에요. 와, 정말 물이 너무 맑아요. 이거 좀 보세요. 그렇죠. 이 아래에 또 작은 다리가 있고요. 예스러운 건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와, 정말 물이. 와, 주변에 이렇게 오솔길이 이렇게 다 산책로가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수국이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오솔길 옆으로. 정말 길어 보이죠? 정말 실제로 걸어도 깁니다. 목수구 향기가 이렇게 좋은 줄 저는 몰랐어요. 오늘 다니면서 향기가 엄청 느껴지네요. 그렇지? 재밌었어. 조금만 더 흔들흔들거리지. 와, 멋있죠? 꽃들은 한들한들하고. 자연 속에. 이렇게 또 산책로가 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돌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도시락 사서 돗자리 깔고 쉬엄쉬엄 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어른들은 여기 보호자들은 여기 이 길로, 아이들은 저쪽으로 그물망 다닐 수 있고.
아, 여기는 완전히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다. 그죠? 여기 저런데. 어, 그런. 와, 재밌겠는데? 우와, 잘 가네. 어디서 잘 간다. 와, 잘 가네. 안 무서워? 와, 잘 간다. 와, 여기 밑에가 뻥 뚫려서 무서울 것 같은데. 그치? 잘 간다, 그치? 와우. 은서 대단하네. 아주 높은데. 우와, 멋있다. 이렇게 높은 데를 세상에, 거기는 나무 토막이네. 흔들흔들 하는데. 와, 은서 대단해. 와, 대단해.